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의원님들 질의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신재생에너지 개통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 사장님이 대략 뭐 80%는 1년 이내, 나머지도 3년 이내 해결이 된다고 하셨죠. 네. 그거는 이제 현재까지 대기 중인 거고. 네. 그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네. 일종의 한전이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좀 띄워봐 주세요. 아, USB에 오류가 났답니다. 말로 하죠, 뭐. 그 기존에 우리 이제 송배전망 같은 경우는 어디에 원전이 지어지거나 어디에 대규모 석탄 발전소가 지어지면 그것을 감안해서 고압 송전 선로를 깔면 됐는데 재생에너지는 그 특성상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총량을 계산해 가지고 기존의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처럼 송배전망을 깔려고 해서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특히 재생에너지는 그 특성상 그 자체가 분산형 에너지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 분산형 에너지원을 기존의 전력처럼 이 고압으로 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그 성격상 잘 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 분산형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는 그곳에서 생산하고 그곳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 나머지 전력도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나 혹은 수소로 전환해서 곧바로 그 동네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한 한전의 준비가 조금 연구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조금 더 할 역할이 있다고 봐지고요. 일단 그 생산지 인근에서 소비가 가능한 지역을 마이크로그리드 파일럿을 한번 해보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소 충전이든지 전기 자동차든지 수요가 있는 있을 만한 지역을 조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전과 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동을 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인구 소멸 지역일수록 햇빛 발전할 수 있는 땅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많은데 예. 이제 쓰는 분이 또 없어서 많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예. 지금 수소 경제 사업을 하는 것도 주로 소위 이 LNG를 개질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전이 이제는 일종의 석탄과 원전 중심의 송배전망을 하는 그런 회사의 역할을 기본으로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까지를 한전의 주요 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단계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얼마만큼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은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한전의 각 지사장님들이 서울 지사장의 특성이 다르고 저기 전라남도 지사장의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대기 물량이 있으면 그 대기 물량이 그 해당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회사의 시스템과 조건을 다 바꿔줘야 하는 거죠. 네. 적절한 장소를 찾으면 저희가 파일럿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부가 하려고 하는 수소 경제 사업이나 네. 전기자동차 네. 사업이나 이게 남의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한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그 동네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절하게 배급해주는 역할을 한전이 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한 소위 개통 연계망에 대한 전체적인 일종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